들리셨습니까? 경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보셨다시피 클라스 차이도 있고 컨디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고 눈 감고 하세요. 자, 룰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발씩 쏘되 핸디캡은 이제 에임 조준 잡아놓고 3초 눈 감고 쏘지만 제가 옆에서 살며시 살짝 조금만 숨이자 볼게요. 어허, 조준조 위치가 아웃인데. 예스! 저런 거를 이제 관역 라인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미스, 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당기고 이렇게 되고 눈을 감으라고 그랬죠? 자, 왼쪽 살짝 빗나갑니다. 우와! 8점! 첫 발은 나락시 빵점. 자, 아, 전 국가대표 주현정 선수는 눈을 감고도 8점! 아, 제가 지금 저만 심리전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저만 심리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아이템을 지금 장착하시는데. 아, 지금 아이템이 아니라. 합니다. 드로잉 합니다. 눈 감습니다. 하나, 둘, 셋. 어, 7점. 빨간데 밖으로 안 나가겠어. 그 여기 이거 재시기 전부터 3초 세주세요. 앵커 되기 전에 3초를 네. 세라고. 네. 눈을 감으라고. 아 네. 아 네. 그 도전 또 받아줘야죠. 아 그럼요. 아니 지금 내가 높다고 오조절 하라고 그렇게 코치님 가르쳤는데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세 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셋업 할 때부터 눈을 감으라 했죠. 네, 자 지금부터 가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이제부터 승부다. 높다, 높아. 아,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제가 이제 쏠게요. 아까 쏘는 게 아닌 것 같아. 와! 아니야. 영상 찍혔어? 이거 활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양궁장이는 활을 본인 활이. 내가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했잖아. 활은 내 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른 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까 5점 맞춘 거 어디 있습니까? 5조 이미 끝났어요. 빨리 들어. 아니 오늘 아까 맞춘 게 없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아니 이제 할게요. 죄송하세요. 뭔가 아까 그게 아니라 어쩐지 팔이 잠깐 바뀌었나 봐요. 아 됐다 이제. 대기는 무슨 위에다 지금. 6점. 하나 둘 셋. 역시. 역시. 어, 갑자기 긴장하셨나봐요. 제가 건강부 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갑자기 겸손해지고 있어요. 오늘만큼은 너는 주먹이다. 팔 쏠 때 누가 말하지? 아, 이거 지금. 근데 진짜 못 쏜다. 아니, 진짜. 어, 왜 그러지, 갑자기? 하나, 둘, 셋. 아, 3점. 7점 차이. 7점 차이에요? 은지미야! 벌써 나 아프면 안 되는데, 3점이요? 아! 아니,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연습극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마왕 씨는 가서 마지막으로 자세를 한 번 더 잡아서 시점을 쏠 수 있는 제가 만들어줄게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모님은 냉정하게 이겼으니까 음료수 내야죠. 어디 가요? 아, 음료수 어디? 자빵 여기 있어요? 음료수 저기 있잖아요. 다 있어. 아, 저기 있으니까. 나 제일 네. 비싼 거. 네, 제일 비싼 거. 제일 맛있는 거. 아, 저는 아까 쏜 여기서 쏠게요.
저도 눈을 감고 쏘는 거는 사실 실력으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요 활로 쏘면은 지금 이게 20파운드에서 18파운드 정도거든요. 저는 이 나무알 10파운드로 마랑 씨보다는 좀 더 멀리서 쏠게요. 그러면 10파운드로 지금 저기서 쏜다고요? 네. 콜. 빠. 오! 9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10파운드, 마랑 씨는 20파운드. 아, 그 빨리 거리 차이 해주세요. 보이시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해주세요. 오, 9점. 자, 9점, 9점 동점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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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아, 9점 라인에 물려서 9점 갔습니다. 10점. 빰빰빰빰. 국가대표란 이런 맛이 있죠. 하지만 겸손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겸손하다는 의미 아시고 지금 출구에? 예. 아니요. 오. 9점입니다. 솔직히 긴장 되네요. 9점. 아, 진짜. 8점. 좋아. 좋아. 간다, 간다. 9점. 9점? 9점. 예, 네, 9점 같습니다. 예. Yeah. 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아십니까? 예. 저기 관용이 제 얼굴이 있어요. 네. 제 관이 얼굴 있는데 설마 맞추시겠나? 쏘겠습니다. 자! 홍아! 제가 사람 얼굴 어떻게 써요? 네? 뺑뺑게임이야. 역시! 그렇죠. 화를 쏴도 사람 얼굴이 화를 안 쏘거든요. 마랑 씨가 마지막 발 와서 이게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차마 얼굴에 꽂을 수가 없어서. 아. 야, 이. 자, 여기서 배울 점이 이겼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쏴야만이. 야. 아, 근데 마랑 씨 정말 축하드려요. 확연히 정말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상대방이 더 실수해서 이길 수 있다. 양궁은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멘탈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이 활이랑 거리에다가 비슷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정말 재밌게 양궁을 배웠고요. 네. 지금은 시내 이제 양궁장에서 이제 좀 기본을 배웠다 그러면 나중에는 바람을 느끼면서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전 양궁 국가대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이었습니다. 마랑TV의 마랑입니다. 로바, 로바, 로바. Have we changed so much? Can we hear?